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괜찮아. 1박인데 돌아갈게 무슨 슬리핑백이냐. 이 정도면. 어, 저거. 어. 영삼이 아니야, 노련춘이? 어, 진짜. 진짜 이것밖에 없어. 그지 같은 자식아. 돈도 없어? 아이, 진짜. 그럼, 추진님 벗어. 어? 아니, 벗어, 이 자식. 야, 너 뭐야? 뭐야? 어, 선생님! 아이씨, 저기. 아! 야, 너 거기 앉아! 야! 야, 야, 괜찮아? 괜찮아? 어? 선생님. 3 먹어요, 3. 3. 이들, 왜 이렇게 안 써요, 요즘? 조정이. 어, 웬일이야? 웬일들이야. 아니, 너 왜 그래? 아이고. 아이, 그만 울어. 창피해, 창피해. 여기 있다가 어떻게 저보다도 작은 놈한테 맞고 다녀? 뭐? 흉기로 엮은 것도 아니었어? 예, 그냥 말로 그러는데 겁을 많이 먹었더라고요. 아이고, 이런 못났는 같은 일이라고.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작은 놈한테 왜 두둑이 맞고 다녀, 왜? 벌써 몇 번째지 몰라, 이 자식이. 그래요? 겁이 많은가 봐요.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, 많은 정도가. 그러면 사는 자식도 아니야. 뭘 잘했다고 찔찔거리고 앉아있어. 아직 어려서 그렇겠죠, 뭐. 아, 어리긴 뭐가 어려워. 이사민 어려도 맞고 들어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. 아이고, 계약발이 같은 데가 있어서 좀 덩치로 밀린다 싶어도 절대 지지는 않지. 정신 자세가 틀려먹어서 그래, 정신 자세가. 그래서 그놈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. 지가 싫고 힘든 거 있어봐. 지레 포기하잖아, 그놈이. 맞아, 맞아. 아버님 말씀이 맞아. 뭐든지 말이야, 지가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덤벼들면 못할 게 뭐가 있어. 아이고, 잔 한숨 오는 것 같으냐. 아이, 권 선생님도 틈틈이 걔한테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러세요. 아이, 공부 잘하는 건 머리보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라는데. 예, 뭐. 애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.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맥힌다고. 산에 같이 데려갈까? 어? 산이라니? 아니요, 이번 주말에 얘랑 명지산에 가기로 했거든요. 겨울 산이라 고생 좀 할 텐데 영삼이 데려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아, 그럴까요? 어렵게 산 한번 정복하고 나면은 이 생각도 많이 바뀌고. 그래, 그래, 그게 좋다, 그게 좋아. 아이, 그럴까? 아, 보내버려, 보내버려요. 극기 훈련도 보내는데 뭘 그래. 아, 잘 됐어. 네. 왜요? 어, 영삼아, 형들이랑 이번 주에 등산 같이 가자. 네? 난 무조건 가는 거야.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형들 하는 거 좀 배워. 정신을 확 뜯어 고쳐놔 그냥. 선생님. 어, 왔냐? 네. 커피 갖고 왔어. 여기요. 야, 됐다 그럼. 그럼 다 챙긴 거지? 네. 그럼 내일 몇 시에 가는데요? 6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나야 될 거야. 예? 그렇게 일찍요? 그럼 가는데 3시간은 걸리는데. 야, 앉아봐, 앉아봐. 너도 미리 좀 알아둬야지, 우리 팀 일원인데. 자, 내일과 모레 우리 등산 일정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. 내일 도착하자마자 시작해서 대원사 십자바위를 지나 정상에 도착하지. 이게 거리가 한 10km 정도 될 거야. 예? 10km요? 10km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.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특별히 암벽 등반 코스를 넣었다. 예? 암벽 등반이요? 바위 탈 거야? 그런 걸 어떡해요.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, 인마. 형들도 처음이야. 걱정하지 마.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. 자, 저녁 6시쯤에 정상에 오르는 게 우리 목표인데 거긴 산장이 있어. 근데 우리는 그 길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야영할 거야. 네? 텐트요? 되게 추울 텐데. 춥지. 한 영하 10도 이상 떨어질지도 몰라. 야,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. 얼어 죽으면 뉴스에 얼굴 나오겠지, 뭐. 자, 그러면 내일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모레는 반대로 이쪽 계곡으로 내려올 거야. 이게 거리가 한 12km 정도 될 거야. 그리고 8시까지 하산해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거지. 아주 거친 일정이지. 진짜 산에 많이 견뎌낼 수 있지. 야, 기대된다. 나도 이런 등산은 처음이라. 갔다 오면 최고의 산행이 되는 거야. 좋지? 그럼 내일 보자. 내일 보자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라. 완전히 겁먹었으도록. 그치? 징징댄다고 봐주지 마라. 예. 영성아, 준비됐냐? 예. 야, 너 이번 기회 아주 정신 개조 좀 확 하고 와라. 부탁해요. 예, 가겠습니다. 가자. 가겠습니다. 어이구, 이 자식아. 잘 갔다 와.
야, 명지산 처음이다. 설레네. 야, 날씨 좋다. 아, 되게 추운데요. 겨울산이 추워야지 그럼. 가슴 좀 펴, 임마. 너 벌써 겁나냐? 걱정 마. 닥치면 다 할 수 있어. 고개. 잡아볼까? 지금이 9시니까 12시에 중간까지 올라가서 점심 먹는 거야. 오케이. 가자. 가자. 빨리 와라, 뭐하냐? 좀만 쉬었다가 가면 안 돼요? 이제 겨우 한 시간 지났어, 무슨 소리야? 아, 힘든데. 역시 약골이야, 약골. 왜 이렇게 약해, 인마? 아유, 자, 아이씨. 자, 야, 가자! 왔다, 여기지? 꽤 높은데? 아, 너무 높아요. 사나이는 높을수록 할 맛이 나지? 물론 이제. 아, 떨어지면 죽잖아요. 뭐? 떨어져 죽으면 뉴스에 나겠지. 우리가 먼저 올라가니까 넌 그대로 따라 올라오면 돼. 재밌겠다. 최초의 암벽 등반이라. 올라가자! 어때? 할만하지? 아, 좋아, 좋아. 영상이 괜찮냐? 힘드냐? 뒤에 다들 괜찮아? 어, 오케이. 영상이 괜찮냐? 아, 떨어질 것 같아요. 떨어지긴 왜 떨어지냐? 자, 어! 아, 조심, 조심! 이거 장난 아닌데? 이거 은근히 무섭네. 아, 그리고 너무 높아. 힘드냐? 네. 어때? 암벽 타기 해보니까 해볼만하냐? 에이, 모르겠는데요. 아, 이 정도면 큰 경험했지. 아, 얘가 언제 암벽을 타보겠어. 그래? 야, 그럼 그만 올라갈까? 네? 다 올라간다면서요? 아니야, 이 정도면 됐어. 아, 우리가 처음부터 얘를 너무 무리시키는 것 같다. 자, 잘했어. 잘했어. 내려가자, 내려가자. 내려가, 점심 먹자. 으쌰. 으쌰. 야, 아직 멀었냐? 이제 반 온 거 같은데? 꽤 멀다, 그치? 그러게, 생각보다. 힘내, 임마. 잘하고 있어? 네. 배 아파라네. 자. 이를 코스가 아니야, 이거. 아, 너무 멀지. 아, 잘못 생각했나봐. 너무 멀어, 너무. 영선아, 괜찮냐? 네. 너무 힘들면 그만 갈까? 네, 정상까지 간다면서요. 아, 그러면 좋은데. 네. 아무래도 너 때문에 안 되겠어. 아, 전 괜찮아요. 그래, 그래. 맛있다는 게 중요하지 뭐. 초보가 이만큼 온 것도 굉장히 잘한 거야. 자, 여기다 텐트 치자, 텐트 쳐. 아, 그러자. 아, 괜찮아. 텐트 끌어, 텐트 끌어.
반대니까 장난 아니네. 얼른 들어가 들어가. 밥 안 해 먹어요? 좀 이따가. 추워요. 야, 죽긴 춥다.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럼 자자. 자. 형이 철원에서 군복무할 때는 말이야 한겨울에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그랬어. 근데도 밤새도록 보초도 그랬단다. 춥지 않아, 춥지 않아. 선생님, 우리 진짜 밥 이걸로 때워요? 좀만 더 있다가 하지 뭐. 그래 그래. 영삼이 어때? 겨울산 추위가 어떤 건지 좀 알겠지? 네? 안 되겠다 얘. 코에서 콧물 나오는 거 좀 봐. 큰일 나겠네. 일단 철수하자. 여기서 밤샌다면서요. 너 때문에 안 되겠어 임마. 계속 떨면서. 야 얼른 걷어 얼른 걷어. 더 늦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돼. 내려가자. 아씨 얼마나 남은 거야 이거. 아우, 너무 깜깜한데. 야 배고프냐? 아 괜찮아요. 야 빨리 가자. 아씨 이거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, 이상한데 이쪽이 맞는데? 아 길 잘못 들었어. 아까 온 길은 이 길이 아니었어.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? 아까 세 갈래 길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.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. 아닌 것 같은데. 야, 올라와 올라와. 아씨. 아닌가? 아씨, 이중이가? 아씨, 아씨, 어디야? 아씨. 아,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아씨, 뭐야? 내려가 내려가! 어떻게 된 거야? 아, 길 잃어버렸어. 죽었어. 우리 다 죽었어. 이리나 얼어 죽을 거야. 어, 저기 불빛 아니에요? 거의 다 내려왔나 봐요. 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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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선생님! 아이고, 이불에 더 필요 없어요? 예, 괜찮습니다. 아니, 성금을 주셔야지. 예, 얼마입니까? 저녁 밥값까지 35,000원이요. 에이. 편히 드셔요. 추운데 이리 들어오지? 그래, 들어와. 괜찮아요. 아, 좀 피곤하다.